394번입니다. 다음 글에 요약으로 알맞은 걸 골라라. 자, 단락을 나눠야죠. 이렇게. 네, 나눴습니다. 자, 유니언들은 누구냐면 노동조합입니다. 노동조합이요. 앞에서 나왔던 단어일 거예요. 자, 유니언들은 자, 노동자들이 헬프 준사역 동사입니다. 스탠드업 뭐 자립 스탠드업 2네요. 스탠드업은 자립하다는데 스탠드업 2는 어디 어디에 대항하다, 저항하다라는 뜻입니다. 사전 한번 찾아보세요. 고용주들과 고용주들에게 저항하도록 뭐 대항하도록 맞서도록 자, 돕는다. Civil War 남북전쟁입니다. Result in이라는 동사가 좀 어려워요. Result in은 사전에 보시면 결과를 초래하다요. 근데 야기하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좀 편합니다. 일으킨다 이런 얘기죠. 자, 노동자들을 위한 더 높은 임금의 결과를 초래한다 이런 얘기 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자, 임금을 월급이죠. Wage 야기했다. 자, 노동조합을 구성하는 건 여기 동그라미죠. 동사입니다. 지역 수준에서 시작한다. 현재고요. The first union은 최초의 그 노동조합은 자, 동사고요. 공장에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했다. 자, 국가적인 국가 단위의 그 노동조합은 그로 성장했다 이런 얘기죠. 사업과 함께 자, 남북전쟁 이후에 네. 일과 함께 사업과 with business 자, 국가적인 노동조합은 성장했다 봅니다. 여기서 before the Civil War 자, 그러니까 남북전쟁 이전에는 유니언들은 주로 war 동사죠. 남북전쟁 이전에는 주로 지역 그런 조직이었다. 그럼 얘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죠. 무엇으로 만들어진 채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made up of skilled workers 실력 있는 노동자들 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런 얘기겠고요. Same trade 업계입니다. 업종 그러니까 같은 업종에 있는 기술 있는 노동자들로 만들어졌다. 근데 live the same city 같은 도시나 이웃에 살고 있던 동종업계의 노동자들 실력 있는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자, 문장을 편의상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거는 요 made up은 분사구문으로 오셔야 됩니다. 왜냐? 만약에 얘가 그 동사라면 end라고 하는 접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end 갖고 얘는 부사절입니다. 그러니까 부사절을 부사구로 쓴 거예요. 부사절을 부사구로 쓴 거예요. 여기까지는요. 편의상 그냥 단어만 조합을 하면 그러니까 잘못 해석할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문법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being made up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로 구성되어진 뭐 노동조합은 주로 지역 조직체였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근데 편의상 그냥 끊어서 네, 두 개로 나눠서 해석을 했어요. 자, 다시요. 남북전쟁 이전에 노동조합은 이러한 지역에 있는 이런 그 지인들, 편의상이요. 이런 기술 있는 이런 노동자들로 구성된 그냥 지역 단위의 그냥 조직이었다. 그런데 1970년대에 이러한 작은 로컬 유니언들은 found that 이걸 발견한 거야. 여기까지죠. Could not hope. 그들은요, 희망을 가질 수 없어요. Bargain with 밑에 나와 있죠. 협상을 할수 없, 그러니까 협상을 하길 할 희망을 가질 수 없었다는 걸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이 지역 단위의 이런 작은 노동조합들은 거대한 국가 단위의 그
기업들. 근데 얘를 다시 꾸며주는 말이 또 있어요. 어떤 국가 단위의 그 뭐랄까요, 이게 전국 규모, 네, 국립의 이런 얘기니까 전국 단위의 그런 회사들. 자, 늘어나는 비율의 미국 노동자니까 더 많은 미국 노동자들을 고용했던 이런 전국 단위 아주 대규모에서, 우리는 그냥 편하게 그냥 대기업이라 할게요. 이런 대기업들과 협상을 할 희망을 가질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이런 얘기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지역 단위로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요 대기업들은 전국 단위의 이런 노동자들을 고용했던 이런 대기업들과의 협상을 하기가 할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없었다, 이런 걸 깨달았다는 얘기죠. 자, 이런 리더들은 realize니까, 그각 노동조합들의 그 리더들은 자 realize that workers 또한 would have to rise. 아, 노동자들도 역시 전국 단위로, 전국 규모의 로 구성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아, 이게 얼핏 보면 될 것도 같아요, 그죠? 아, 요건 안 되죠, 확실히. 2번 확실히 안 되고요. Organizing Union은 지역 단위로 시작한다. 아, 이것도 일치불일치면 또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제는 아닌 것 같고요. 최초의, 아, 이거는 많이고요. 자, 국가 단위의 노동조합, 전국 단위의 노동조합은 시민전쟁 후에, 그러니까 시민전쟁 전에는 지역 단위였고요. 1970년에 되어서야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했단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사업, 뭐 비즈니스로, 이런 얘기네요. 비즈니스로. 그럼 이제 1번과 5번인데 어느 게더 좋으냐? 여기서는 노동조합이 전국 단위 규모로 구성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뒤쪽에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번도 가능성은 있지만 1번보다는 5번이 더 답이 좋습니다. 정답은 5번이에요. 출제자 또한, 네, 5번이에요. 근데 1, 2, 3, 4, 5 중에 이 글의 주제와 요약문이나 주제와 명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가장 근접한 것을 정답으로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번과 5번 중에 갈등을 하셔서 답이 될 확률이 높은 걸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정답 5번. 자, 다음 글의, 네, 분위기입니다. 자, 단락을 나눠야 되겠죠? 네. 자, 단락을, 자, 나눴습니다. 슥 보시면 되고요. 자, 서둘러서 hasten to open이야. 서둘러 작은 창문을 열었어요. 동사의 왜 동그라미 나느냐? 얘는 등대와 같습니다. 동사는 다 숨겨놔요. 어디 여기에다가. 왜 그런 동사를 숨겨놓냐? 아, 일정한 형태로 글을 쓰게 되면 좀 지루해요. 그렇기 때문에 글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가 첫째 목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쓰지 않습니다. 대명사를 쓰죠. 둘째는 출제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 약간 그 혼돈을 주는 의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동사를 찾아 동그라미를 하시고, 동사는 우리말의 수로에 해당하니까 가장 늦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어쩌고저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서둘러 열었다, 이런 얘기예요. 아주 작은, 네, 그 창문을 서둘러 열었어요. 그런데 이 창문은 이걸 가지고 있죠. 아, rust pit iron bar. 그러면 녹슨이야. 녹이슨 쇠 창살을 가진 작은 창문을 서둘러 열었어요. succeeded. 자, 접속사는 세모입니다. 접속사는 되게 중요해요. 전체 글을 보는데도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얘는 두 개의 절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주절이죠. 그러니까 얘는 접속사 절이고요. 성공했을 때죠. 성공했을 때. 자, in ing입니다. in ing. 못 마는데 성공했을 때야. 불 당기다죠. 손잡이를 당기는 걸 성공했어요. 그리고 윈도우를 swung open, swing. 그러니까 손잡이를 당기는데
창문이 흔들리면서 자 열리는데 자크가 성공했을 때 블레이크네요, 블레이크. 그러니까 필링 페인트, 그러니까 벗겨진 페인트 조각들 뿐만 아니라 샤워, 무더기죠, 더스트. 아, 한 무더기에 밑줄을 칠까요? 아니면 자, 얘가 주어입니다. 밑줄 친 게. 자, 얘가 마루 위로 떨어졌어요. 자, 벗겨진 자 페인트 껍질과 자뭐한 무더기에 자 먼지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자, 상황이 어때요 지금? The only furniture, 자 유일한 가구, 그 방에 있던 유일한 가구는 자 three narrow bed, 작은 좁은 침대예요. 그런데 거친 자 wooden plank, 나무 상자죠. 여기는 단어 다 아셔야 됩니다. 이 거친 나무판으로 된뭐세 개의 좁은 침대만이 유일한 가구였다는 얘기예요. 하나는 벽에 있었고 두 개는 스택, 쌓여 있었다는 얘기죠. 축제 분위기가 아니죠. 자, 낭만, 다이나믹, 아, 데솔레이트, 황량한이라는 뜻입니다. 아, 이것도 되겠네요. 5번이네요. 그로스텍, 기괴한, 이상한이라는 얘기예요. 정답은 네, 4번입니다. 96번이요. 단락을 나눕니다. 자,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began to seem 네, 데디아인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아, 밑에 먼저 읽어야죠. 유기체는 환경에 적응을 하게 된다. 왜 아래를 먼저 읽느냐? 위에 해석을 다 해줬잖아요. 생물학자들은 자연 도태의 개념에 대해서 회의적이다. 생물학적 현상을 분석하는 건 어려운 일은 아니다. 자연 도태의 개념이 남용되고 있다. 자, 과학적 이론에는 끊임없는 도전이 생긴다. 자, 이 글의 구조를 잘 보세요. 이 지문은 되게 깁니다. 실제 모의고사 지문을 보면은 지금 꽤 빡빡해요. 그러면 빨리 보는 법 알려드릴게요. 어떡하냐? 쓱 보세요. 접속사가 없죠? 접속사가 없잖아요. 아, 이건 부사절 접속사고요. 뭐 하자마자고요. But, however, yet, 뭐 moreover, 뭐 as a result, therefore 이런 지문의 단락을 나눌 만한 이야기가 없어요. 자, 이런 경우는 이거 어떤 설명을 어떤 그런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니까 이런 경우는 첫 문장을 가볍게 읽으시고 그냥 앞뒤로 읽으시면 거의 편안하게 거의 답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글의 이야기의 흐름을 바꾸는 접속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해석 규칙의 첫 번째 규칙은 접속사 찾기예요. 접속사 없죠? 자, 볼까요? The difficulty with the concept이야, concept. 개념의 어려움이냐? 개념을 가진 어려움. Natural selection. Natural selection.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얘기를 먼저 읽어야 돼요. 자, 자연 선택, 자연 도태네요. 자연 도태의 개념의 어려움은 나대의 법인가요? 그렇죠. 나대의 법입니다. A가 아니라 B다예요. Predict to little. 자, little이 들어가면 부정어라고 아주 여러 번 설명했어요. 그죠? 예측을 할수 있다 없다? 예측을 할수 없다는 게 아니고요. 자, 다시요. 자, not A 법이에요. 얘가 아니고요. 얘가 아니에요. 앞에서 다 설명했던 겁니다. not을 쓰지 않는 부정어 되게 많이 나오죠. little과 few. 그러니까 요 1번 문장이 부정문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it does not predict이라는 뜻이에요. 왜요? little이 있으니까요. little이나 few, barely, rarely, seldom, scarcely, hardly가 나오면 얘는 부정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나 예측한다? 너무 조금 예측한다? 아니에요. 예측할 수 없다. 는게 아니라 예측을 못하는 게 아니라 나대의 법입니다. 문장을 되게 어렵게 썼어요. 다시요. 자연 도태의 개념의 어려움은 그것이 자연 도태죠. 그것이 예측을 못한다가 아니라 그것은
너무나 많은 걸 설명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걸 설명한다는 거예요. 유기체액이 아니죠. 아, 이게 자연도표에 나오죠. 회의적이다. 이거 좀 이따 볼게요. 생물학적 현상을 분석하는 건 이것도 안 되죠. 이건 자연도표에 관한 얘기죠. 안 되고요. 남용되고 있다. 회의적이다. 자연도표에 대해서 회의적이다라는 거는 이 개념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너무나 많은 게 자연도표에 대한 문제점은 너무나 많은 걸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점은 그 얘기는 회의적인 게 아니라 남용된다는 얘기죠. 그죠? 따라서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정답은 4번이 되어야죠. 근데 첫 번째 단락에서 주제를 잡는 건 위험해요. 앞에서 여러분 설명했어요. 반드시 크로스체크를 하죠. 그래서 마지막 문장 봅니다. 만약 자, 그러한 상상이 이것에 있어 이것 안에서 이것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도표에서 되겠죠. 이것에 대해서 상상이 실패한다면 이렇게 해서 하죠. 근데 여기서 꼭 주의할 게 있어요. if라고 하는 접속사는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문맥에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배가 크다 그래가지고 이 배를 자, 먹는 배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내용을 봤더니 다 바다 얘기가 나와요. 근데 저는 먹는 배라고 생각을 하고 문장을 봤는데 주변에 바다 얘기가 나오면 이 배는 먹는 배가 아니라 타는 배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문맥을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if의 1번 뜻은 조건이에요. 만약 뭐뭐라면. 그런데 if의 2번 뜻이 있어요. 뭐냐? 양보입니다. 양보. even if와 똑같이 쓰여요. 그러니까 비록 이것에 대해 그런 상상이 실패한다. 그러니까 상상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런 얘기야. 이것에 대해서 상상을 할수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문맥상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it seemed that she is dead. 자, to state that 얘가 진주어죠. 데디아를 설명하는 것은 자, 적절한 것처럼 보였다 이런 얘기죠. 아예 뭐 상상이 되지 않는다 해도 데디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to state는 말하다, 언급하다. 그래서 statement는요, 진술서라는 뜻이 있어요. 진술. 자, 말하는 건 적절한 것처럼 보였다는 얘기야. 자, 이 글은 뭐에 관한 얘기냐면 현재 자연도태설에 대한 어려움은 그것이 예측을 할수 없는 것, 예측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너무나 많은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상상이 자, 어렵다 해도 자, 또예요. 비록 그런 이점 어디에 대한 이점이냐면 현상에 대한 이점, 장점 뭐 이런 얘기죠. 그 유기체에 대한 그러한 현상의 그 이익이 이점이 명확하지 않다 하더라도 명확하게 must be one, 자, must 자,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1번 뜻은 뭐냐면 의무죠. 해야만 한다. 근데 must가 정말 많이 쓰이는 거는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긍정적 추측이에요. 뭐뭐임이 틀림없다. 뭔가가 있다. 자, 명확하진 않지만 이익이 명확하지 않다 해도 명확하게 확실하게 자, 원 뭔가가 있는 게 틀림없다. 라고 자, 언급하는 건 적절하게 보인다. 이게 자연도태설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그 유기체에게 어떤 이익이 명확하지 않지만 아, 명확하게 뭔가 있음이 틀림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명확하대요. 모든 현상을 다이 자연도태설로 해설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렵죠. 정답은 네, 4번입니다. 이제 뒤로 가면 이제 다 이런 문제들이에요. 자, 97번이요. 아, 얘는 자, 이 위에 지문은 짧은데요. 지문은 짧은데, 아, 이게 선택지가 좀 길어요. 그죠? 자, there are many people who believe 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동사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believe educational system 자, 교육제도가 오형식입니다. 얘가 목적어야. 교육제도가 오형식은 목적어를 주격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목적어가 교육제도가 적합하지 않다고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얘기고요. 자, 이것도 잘 보세요. 동사 나왔죠.
동사 나왔는데, 근데 동사 앞에 명사가 두 개예요. 주어가 두 개예요. 쉽게 얼핏 보면 봐요. 더가 나왔죠. 더. 어가 나왔죠. 이 관사로 보는 거예요. 저는 문법으로 해석을 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해석을 하죠. 같이 사람 얻는다 교육으로부터. 이러면 이지의 주어가 사람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다음에 value로도 해석할 수 있고요. 자, 개세 주어가 person인지 value. 한글로 바꿔놓고 조합을 하면 개세 주어가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법을 활용해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 해석을 하고 출제자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요. 그래서 동사를 찾는 거예요. 얘가 본동사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여러 번 설명했지만 동사가 두 개면 괄호를 닫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명사가 두 개면 괄호를 열고요. 자, 해석 규칙 여섯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명사 뒤에 완전한 문장이나 어떤 형태의 주동목 관계나 뭐 주동이나 이 절이 나오면 얘는 앞에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절이 돼요. 좀 말이 좀 빠르죠. 조금 이게 요 수업이 지금 어려우면 앞에 거좀몇 개라도 좀 들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사람이 개인이 교육으로부터 얻는 가치는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개세 주어는 person이지 가치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한글로 바꿔요. 같이 사람 얻는다 교육으로부터. 그러면 이 한글로 이제 조합해서 해석을 하잖아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하시는 분들은 많을 거예요. 지금 학생, 저 수험생 여러분들 중에. 그러면 교육으로부터 가치를 얻는 거.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안 되죠. 사람 개인이 교육으로부터 얻는 그런 가치는 그 사람 자신의 책임이다. 이 문장이에요. 자, 우리 학교 제도는 스쿨 시스템은 자,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최소 모든 사람은 has the opportunity gain an education 교육을 얻을 기회를 가지고 있다. 자, we have to accept. 우리는 자, 수용해야만 한다는 얘기야. 우리의 교육 제도를 수용해야만 하고 try to solve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여기에 have to accept가 1번이고요. 문맥상 얘가 2번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교육제도를 자 수용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보다는 해야만 한다가 더 좋을 것 같아요. True that, that이야는 자 사실이다. 자, it is true that은요. it is true that은 또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적용된다는 뜻도 있어요. 적용된다. 네, 대대하는 사실이다는 얘기. 우리는 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자, 아마도 이것은 사실이겠지만 이런 얘기네요. 아, 이게 쫙 봤더니 접속사 없죠? 그죠? 쫙 접속사 없죠? 그럼 같은 얘기예요, 처음부터. 자, 아마도 이것은 사실이겠지만 그럼 얘가 궁금해요. 그죠? 그러면 앞 문장을 읽어줘야 돼요. 뭐냐? 그런데 there are those. 잘 들으세요. those는요. 대세 복수형 저것들이라는 뜻도 있고요. 뭐뭐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후와 함께 those가 쓰이면 뭐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논쟁하다로 알고 있죠. 주장하다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자, 대리아를 주장하는 그죠? there are those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those who는 뭐뭐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석합니다. 자, 교육제도가 자, 부적절해요. 자, in meeting. 아이, 중학교 때는 미팅은 만나는 건데요. 고등학교 때는 충족시키답니다. 밑그름은 고등학교 학생 중에 아직도 만나다 그래야 안 돼요. 자,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있어서, in ing는 뭐뭐 하는 데에 있어서라고 설명했어요. 아, 오늘 되게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오네요. 수업을 몇개 못했는데요. 자, 다시요. 그런데, 자,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자, 교육제도는 여전히 부적절하다, 적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아마도 이것은 사실이야. 그죠? 죄송합니다. 반말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until, 자, 더 좋은 적절한 시스템이 is developed.
개발될 때까지 we must live, we 함께 살아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죠? The one 그 제도와 함께 살아야 돼요. 또 나왔어요. 명사예요. 괄호 열어야 돼요. 주제가 나왔군요. 우리는 아니군요. 괄호 묶어야 되네요. 이렇게요. 아, 어떻게 선생님 마음대로 괄호를 열었다 닫아요? 주어동사랑 괄호를 닫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위만 봤는데 뒤에 deal with가 나올 줄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괄호를 닫아야 돼요. 자, 그럼 뭐냐? 좀 이따 설명할게요. 자, 우리가 가진 그 제도와 must live with 함께 살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함께 살아야만 하고 deal with 다루다 취급하다예요. 얘가 2번이죠. 이렇게 2번. 그것의 문제들을 개인적으로 자 취급해야만 한다. 아, 현재 교육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도 이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더 적절한 시스템이 개발될 때까지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 제도와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은 개인적으로 해결해야만 한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다 같은 얘기죠. 다 같은 얘기죠. 하이버 나오는데요? 그럼 봐야 돼요. 봐야 돼요. 자, 동사를 찾아요. 동사. Depends a lot on이에요.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주어입니다. 개인들이 그러한 교육으로부터 얻는 거는 그들이 푸딘, 원래 넣다, 두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문맥상 실행하다예요. 그들이 얼마나 많이 실행하는 거에 크게 달려 있다. 크게 이야기의 흐름을 바꾸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면 자 교육제도가 부적절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아니고요. 자그 자신의 책임 얘기도 아니고요. 자 학교제도 얘기는 맞아요. 많은 결함이 있어요. 맞아요. 아 그런데 교육기회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그건지. 근데 이 글의 주제는 문제점이 있지만 그 제도와 살아가고 더 적절한 제도가 나올 때까지는 그 문제점을 개인적으로 해결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앞에가 맞아요. 그래서 얘를 정답으로 하고 4번, 5번 안 읽으시면 나중에 채점할 때, 그죠? 오답이 되죠. 자, 우리는 이거죠. 정답 4번이요. 수고하셨습니다.